다음으로 정의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인천 연수리 정의령 의원입니다. 장관님,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엑스포 유치가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. 그런데 그 어제 오늘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첫째는 그 이제 표 차이거든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. 국민들은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나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안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또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국제 급변하는 정세 외교 안보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부인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. 차라리 이런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? 못 하셨습니까? 사실 이제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 노력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그걸 이해를 진짜 못하는 게 저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제기구 선거도 해봤고 또 유엔 기구에 그 나가서 근무도 하면서 뭐 이사국 그런 큰 선거도 국제 선거도 해봤어요. 근데 보면은 그때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대사들이 주재가 있는 대사들이 그쪽 정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한국에 있는 외교부 우리 장관이든 뭐 그 차관이도 여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사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코트라도 있고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. 계속 접촉을 하면은 나오잖아.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줄 거다.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, 세모 왔다 갔다 한다. 우리 안 찍어줄 것 같다. X 이렇게 해서 계속 분석을 하면은 거의 정확합니다. 뭐 이렇게 10표, 20표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그 추세치는.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119, 29. 29라는 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충격적인 표차로 패배한 거는 처음일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정부 조직이 가동이 안 됐든지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안 했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께도 거짓 보고를 했든지 이게 무슨 이게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. 그럼 내부에서 수없이 전략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텐데 그거 하셨었죠? 안 했을 리가 없죠. 네, 조직위에서 뭐 매일 그런 보고도 받고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는 제도권에서 해야 되고 오일머니는 이게 뭐 국가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참 그 한계가 있었다는 저는 잠깐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. 오일머니 뭐 몰랐습니까?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일종의 변명 비슷하게 정부에서 하는데 그건 뭐 다 알았던 사실 아니에요. 사우디가 감춰놨다 갑자기 비장의 무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또 감안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유치 활동이 전개가 돼야지 그걸 감안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. 저는 우리 저 정부가 우리 산업부 장관이 간사님이시고 한데 정말 뭔가 자만심에 빠져 있든지 국민들한테 거짓으로 했든지 대통령께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든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. 이걸 이번에 개선을 해야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국제무대에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보 이런 등등등 무슨 회의도 있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알았는데도 보고를 안 하고 감추었는지 그런 것도 문제고 몰랐으면 이건 굉장히 무능한 정부고 그렇잖아요.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저도 이제 중앙부처에서 경험했던 사람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.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측과 이런 저 국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품어주고 이런 거의 참패인데 장관님으로서도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뭐 우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모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국민들도 그렇게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충분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